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돌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끝까지 내가 울려서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요. 아마 반영을 할 수 한 50대 50 정도 될 것 같아요. 아, 50밖에 안 돼요. 근데 앞에 뭐 서브 프레임이랑 범퍼랑 뭐 라제다랑 다 달랐죠. 뭐 큰 스피드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크게 사고 난 건 아닌데 제 경주 차들이 되게 낮잖아요. 되게 낮아요. 근데 여기 이제 서킷 외 옆에 안전지대가 전부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서킷에서 이제 잔디로 떨어지면서 차가 났다 보니까 범퍼가 잔디를 이제 파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밑에 싹 다 밀려 들어와가지고 다 부서졌어요. 큰 사고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데미지는 크죠.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한 3시간?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결승 전까지 다 새로 다 고치고 또 이게 일이 많아요. 딱딱딱 그냥 부품에서 어디 막 들어가서 볼팅하는 그런 차가 아니라 전부 다 볼팅 자리까지 구멍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라 일이 좀 많아요. 근데 그게 제 시간 안에 이제 레이스를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죠.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인 거죠. 애들이 손이 바빠지고. 애들한테 엄청 미안해. 못 걸었어. 예선을 한다든가 하다 보면 차가 사고가 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차를 급하게 그 시간 안에 고쳐서 내보낼 때가 저는 가장 희열을 느낍니다. 저는 가장 희열을 느낍니다. 아, 그치. 예, 예. 저는 가장 희열을 느낍니다.
차 상태 어때요? 아니면 아까 타 거랑 똑같아. 아 진짜로요? 야 애들 대단한 감격스럽겠다. 야, 이런 데 이제 감동이지 나. 미안하고 고맙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압박감이 도는 거지. 야 웃지 마. 감독님 컨디션 어때요? 아까 점심시간도 안 드셨는데. 아 차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완전 괜찮아.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. 수고하셨어. 진짜 포기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좀 들어온 거예요? 몰라. 지금 차 상태는 어때요? 지금 차 상태는 뭐 거의 99%예요. 와. 다 팀원들이 다 잘해줘서 네, 그렇게 잘 나왔어요. 현준아, 미안하다. 고맙고. 잘하고 오세요. 잘하시면 돼요. 잘하고 오세요. 야, 잘하라는 말이 더 무서워. 아니, 그러니까 그냥 편성대로 하시면 돼요. 알았어, 나는 너네 밑에니까. 네.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. 무리하지 말고 그냥 타던 대로 될 거예요. 알았어. 네. 여러분 지금 2018 시즌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7번째 라운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저 녹색기가 지금 펄럭거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. 네. 계단 6천의 그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 그리드로 천천히 80m 달려서 신호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출발점!